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저 킨탑 만렙 가거든요. 만렙이에요, 이제 킨탑 만렙이야. 예. 자, 일단 제목 바꾸고, 자, 킹타워 13렙으로 올리는 마지막 게임 됐어. 자, 다들 보고 있죠? 자, 이제 제가 킨타가 이제 보시면 경험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경험치 보시면 여기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제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랭크게임을 달리겠습니다. 이제 킹타워 이제 13렙으로 이제 달리는 마지막 랭크게임이에요. 네, 킹타워 13렙. 내가 2020년 때부터 이제 홀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예, 만렙 찍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다들 고마웠고 우리 클래시 로얄 이제 만렙으로 한 얼티밋 챔피언 가겠습니다. 이제 가자, 마지막 랭크게임 시작할게요. 호그, 호그는 뭐다? 돈으로 깔끔하게 열어줍니다. 깔끔하게 열어줍니다. 자, 자, 됐어. 문 열었고 나와봐. 어, 위자드. 야, 마법사 오랜만에 보네. 야, 13 세포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 어, 메가나이트 잠깐만. 요거는 자, 바통으로 굴려서 어그를 한번 풀어주고, 자, 점프 한번 해주고 했을 때 됐어. 자, 잡았지. 자자자자자자 바이키리 까치 됐어. 이거 잡고 이제 역공 가면 되겠죠. 이제 역공 가면 나왔죠. 이제 가자 가자. 와, 독을 쳤다 써. 아이 바보 같은 독을 왜 걷다 써. 친구야 친구야 독을 왜 걷다 써.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왜 독을 걷다 쓰니 친구야. 왜 이거 이거 그냥 맞아줄까? 아니 그냥 그냥 그걸 막자. 어. 퍼펙트로 한번 이겨보자 오늘 한번. 어? 그래, 마지막 13렙으로 돌리는 랭킹이 때문에 퍼펙트 승 한번 해봐야지. 퍼펙트 승. 자, 일단은 뭐 지금 호그, 아 이거 그냥 할머로 막으면 되지 뭐. 그냥 톤에 아껴, 톤에 아끼자고. 잠깐만 감전. 오, 안돼 안돼 마지막 안돼. 오, 오. 잠시만, 이 친구 스펠 있네? 스펠 있으면은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는데. 나 퍼펙트 승이 안 되는데. 아니야, 스펠을 빼고 퍼펙트 승 하면 돼. 자, 일단은 지금 나올게. 뭐 위자드 같은 거 그쵸? 바로 예측했죠? 안돼. 굿. 됐어. 뭐 일단 이번 판은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메가나이트 있어가지고 발키리 좀 아껴줘야 되고. 이렇게 오네? 어? 이렇게 오네? 그러면은 해머 이쪽에다 꺼내고 발키리요. 발키리로 저 잡을게요 저거. 이거는 그냥 그 중간뛰기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뽑아지면은 감전 뺄 거거든요? 안 빼네? 어, 감전 뺐다. 나이스. 감전 저거 한번 빼주는 거 진짜 좋아요. 퍼펙트 승할 때까지 진짜 퍼펙트 승을 향해서 가는 거야. 자, 감전을 시중과 타워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자, 독 쓰고. 자, 이거 독 쓸까? 아, 독 쓸게요. 독 쓸게요. 타워 데미지 빨리 끝내야 돼. 20초, 20초. 자, 퍼펙트 승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자, 자, 1번 뺐고. 자, 어제 게임은 이겼고, 퍼펙트 승 한번 노려볼게요, 저는. 일단은. 아, 거 참, 거 어차피 졌으면 거 좀, 그 좀, 매너풀 좀 해줘라, 거. 야, 어차피 졌는데 뭐 그냥 매너풀 좀 해주지, 거 참, 거. 어? 어차피 졌으면. 자, 제발. 야, 자, 퍼펙트. 퍼펙트 승 갑니까? 갑니까? 야, 야, 끝내자. 한 대만 때리자. 때리자. 자, 제발. 그치! 퍼펙트! 퍼펙트. 아, 퍼펙트. 퍼펙트 승으로 제가 이제 킹타워 13렙으로 이제 이 게임이 마지막으로 돌리는 게임인데 이겼습니다. 자, 이제